우선은 사주를 먼저 받아봤어요. 앞에 계신 분. 근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죠. 와, 우리 엄마는 한평생의 꽃처럼 여자야. 수많은 남자가 스쳐. 응? 가고 나면 또 만나고, 가고 나면 또 만나고. 그런 것 같아. 그게 기생사주라는 거야. 그래요. 팔짝 안 좋지. 여자나 한 남자 만나 사는 게 제일 낫죠. 예, 맞아, 맞아. 근데 엄마는 한 놈은 없고 열 놈은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인연이 짧아. 인연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일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연세는 있으시지만, 식당 일 같은 거, 그 외에는 내가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장사하면 말아먹을 사람이에요. 해봤어요? 성공했어요? 저번에 막창집 할 때는 같이 신랑을 살때할 때는 근데 장사 잘 됐고 그러나서는 다 까먹지 혼자 살 때는 혼자 사는 건다 까먹지. 예 네, 혼자 그때는 살 때는 다 신랑이 까먹어 한 거고 내가 도와준 거고요. 막창집을. 그쵸? 그건 신랑이 한 거고요. 첫 신랑이 했던 거고, 예 그래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고, 엄마가 하는 거는, 엄마 장사하면 안 돼요. 다 까먹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앞으로도 안 돼요. 나는 하는 족족이 까먹어요. 까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똥파리도 많이 꼬여요. 이놈 저놈이 아주 더 엄마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거예요. 늙었는데 다 늙었어도. 늙었는데도 다 늙었어도. 엄마가 늙었으니까 늙은 놈이 또 가만히 안 놔둬. 자꾸 추파가 와. 자꾸 추파가 와. 근데 우리 엄마가 끼를 부리는 여자는 아닌데 쉬운 여자야. 열번 찍기 전에 넘어가. 예, 굉장히 무뚝뚝한데도 그룹부터예요. 쉽게 넘어가 사람한테. 쉽게 주고 쉽게 넘어가. 쉽게 믿고. 쉽게 믿고. 그래서 내 팔자가 뒤움박이 엎어졌다 깨졌다 엎어졌다 깨졌다를 적어도 엄마 호적 신고를 할것 같으면 네 번도 해. 응? 몇번 이혼해봤어요? 이혼은 두 번만 했어요. 그 안에 만나고 살림 차린 사람은 뭐꽤 많았어야 돼요. 그 외에도 없다고? 없어요. 그냥 만났지. 그냥 그 만나는 살림체류 사람들. 그건 없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남자들이 항상 산재는 많이 돼 있는데 내 남자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특별한 지금, 배움도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업적으로 풀어갈 것 같으면 장사인데 식당 장사밖에 없고 내가 월급을 받아도 식당 일이에요.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장래의 도움이 장내 도우미? 예. 장내사야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서빙하는 도우미예요. 서빙하는 도움인데 학교 친구들이 하면서 뭐그 행사 좀 해달라 하면 앉아 사람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불러갖고 같이 행사를 하면 조금 받고 이랬지.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 접대하는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식당 일의 한 일환인 거죠. 내가 관을 열어서 여물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식당사. 거기서도 이제 장례식에서 식당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식당 일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지금, 내년이요. 네. 내년도 아니야. 올해 이제 양력으로 10월, 늦으면 11월, 10월, 11월부터는요, 몸도 좀 많이 안 좋아져야 되고요. 뭔가 모르게 몸이 무거워. 사실 우리 엄마가 잔병 치레가 많은 분 아니거든요. 그죠? 좀 마르시기는 하셨어도, 그렇게 막 병을 달고 사시는 분 아니거든요. 단골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올겨울부터는 몸이 많이 처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 가면 지금 옆에 항상 남자가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옆에 남자분이 계실 건데 그분하고도 사니 마니, 만나니, 안 만나니 소리를 본격적으로 많이 부딪힐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사는 사람은 올겨울부터. 5년 살았는데, 집에 같이 살았어요. 살고 있고. 올겨울부터. 그러니까 올겨울부터. 올겨울부터 내가 지금 남자가 또 바뀔 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겨울부터 내년 상간 넘어갈 때 누가 튕겨 나가도 보니 안 보니 사니 많이 소리를 현재 엄마는 남자가 없던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있는 남자랑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돈벌이는 기울어야 돼요. 지금 일이 너무 없어요. 돈벌이는 기울어야 돼요. 기울어서 너무 없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손재가 나야 돼요. 그게 내년 운이 되게 안 좋아요. 내년 운이 되게 안 좋은데 혹시 지금 일이 없는 것은 내가 이동수예요. 지금 그렇게 행사 쪽으로 이렇게 장례식장에 뭐 일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세가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변화기 이동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전향을 하셔야 되는 지금 과도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있던 것보다도 좀 덜 바쁘고 주춤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기존에 하던 것들이 틀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 오던 데서 이게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람이 교체돼서라도. 일이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게로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일이 없다고 일이 안 들어온다고 지금 가고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 운기 자체가 내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변화기예요. 그 말은 내가 기존에 있던 내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예전처럼 이제 운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도 변화기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어디로 간다? 식당 일로 간다. 식당 일로 가는데 식당만 해서는 100점 100패고요. 응? 내가 식당 하면 안 된다면서요. 식당만 해서는 100점 100패고요. 예, 예. 식당만 해서는. 예. 근데 우리 엄마는 동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아저씨를 이름 그 사주 등록 내고 내가 해볼까 싶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가가지고 2년짜가 막 또 한번 깨져나가는 수거든. 내년 가 같이 하도 못 하겠네. 그것보다 이렇게 5대5로 이렇게 동업할 수 있는 사람,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분과 뭔가 결탁하지 마시고요.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할 사람 없다. 찾아보세요. 근데 남자분하고 결탁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결과도 안 좋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 엄마는 내년에 내 옆에 2년짜가 깨져나가는 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좋고요. 그리고 내년 운기가 안 좋은데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시면은 생각지도 않은 상문을 내가 크게 입어요. 그래서 넘어지거나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 일하던 자리의 패턴을 바꾸시는 게 맞고, 자, 식당을 하면 망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뭐, 육회집 해가지고, 선술집이죠. 생고기집. 그런 거. 그러니까 밥 위주가 아니라 술 위주. 난 하면 실내 포차를 할까 싶어요. 그런 걸 하는데, 대신에, 엄마는, 자, 둘 중에 하나야. 남자 있으면은 망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없이 혼자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동업을 남자분하고 하시면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맞맞는 여자분이랑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엄마 혼자 하시되 업종을 술을 파는 쪽으로 하셔야지 식사를 하는 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 낮장사보다는 밤장사를 해라. 차라리 밤장사를 하시고 그리고 하면 매를 달부터 해도 8월 이후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이후에 원래 8월 이후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엄마가 기생사주예요. 기생사주라서 이렇게 기둥서방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술을 파는 쪽에 있어야 내가 돈이 안 궁해요. 그러니까 업종은 술을 파는 쪽으로 하되 기둥서방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만약에 사니 마니 소리가 난다면 헤어지시는 게 훨씬 낫다. 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열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결론은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우여곡절을 사셨는데 그 안에 네 서방이 있느냐 없다.
너는 기생의 발자를 타고 났다. 그러니 낮장사보다는 밤장사를 하고 음한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도 음하기 때문이에요. 음기가 있는 쪽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일반인을 상대를 하는 곳에 음기가 있는 쪽은 저녁 장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아니고서는. 그러니 밥보다는 술을 파는 쪽으로 가시고 기둥서방은 없어야 내가 돈을 벌고 그 업이 성행을 한다. 열서방을 섬기는 게 오히려 단골을 만들고 성행을 한다. 그런데 내년에 분명히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별수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미련 갖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셨죠? 예. 조심히 돌아가세요.